주시기
주님이 나 주님 영광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고 기도는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마치
동절기, 이 겨울이 온 것처럼 교회 생활이, 영적 생활이 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살얼음 같이 아니면 꽁꽁 얼어붙은 이런 겨울 같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혜 생활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얼음장 같이 차갑기만 합니다. 냉랭하기만 합니다. 교회에 앉아서도 은혜라는 것이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불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그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 역사 속에 기록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언하고 계시고 소개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역사 인물들로 이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먼저 역대상 21장 26절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가 곧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것을 다 가졌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나 목동으로 있을 때나 이 사람은 자신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던지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이 솔로몬, 어떤 모습일까요? 역대하 7장 1절에는 성경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는 신분에 관계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이었든지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불이 떨어졌고, 기도하다가 솔로몬에게도 불 떨어집니다. 주여,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나도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불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어서 엘리야 시대가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엘리야 이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씀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 이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은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윗에게,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기도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불이 내려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게도 기도할 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또 시대가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가운데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붙잡혀 있었을 때 그렇게 혼잔담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주님 곁을 떠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땅 떠나실 때에 이 산을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실패했던 이 제자들이 이름이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두 사람의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는데 오늘 120여 명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들은 바람을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받습니다. 이 불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단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전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기도를 통해서 불을 받고 난 그들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루에 3,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전도 한 명도 못했던 사람이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했더니 오늘 바람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내게 임하니까 나도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000명을 전도했던 그들은 이번에는 5,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루에 5,000명씩 이 사람들 말에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더니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에 권세가 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면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말 한마디에 세상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오늘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이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시작되면서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연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 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 나이가 42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면서 다리를 못 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42여 년 동안 다리를 서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하체를 못 씁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내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장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과의 만남이, 이 축복이 만남이 돼야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큰 축복의 축복은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주의 종을 만나느냐, 목회자는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여기서 신앙이 판가름 나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남인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은 그의 관심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어쩌면 이것은 내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신불수입니다. 전혀 하체를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라는 주의 종이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잡았더니 나면서 평생 다리를 서지 못했던 40여 년이 지나도록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팔자, 내 운명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집안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운명이야, 팔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운명 팔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 성령의 사람 만났더니 이 사람과 손을 잡았더니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의 사람과 손잡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일어나고 내 사업이 일어나며 내 환경이 일어나고 내 영적 생활이 소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운명 팔자 이야기만 안 됩니다.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이 사건, 오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레위기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어떤 일에서도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그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불?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은혜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전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캄캄해져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꿈틀꿈틀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따라하십시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에 내 마음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강력한 불이 내 마음에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단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단 불이 꺼져버리면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항상 예배를 들어도 늘 부정적이요, 늘 믿음 생활도 부정적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내 마음 성전에 임하여 있을 때는 하는 말마다, 보는 눈금마다 모든 환경이 다 긍정적이고 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사람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 사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들으세요. 저도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또 올라올 때
과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말씀에 몰입해서 빠져버리면 그 다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전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나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는데 금 그릇에 향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의 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 향로는 향을 담는 향로인데 그릇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향로에 기도가 담겨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에 아지랑이처럼 연기처럼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천사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내려와서 오늘 나의 기도를 그 향로에 담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 향로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되냐면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의 그 불을, 제단의 불을 향로에다 담아서 계시록 8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쏟아버리는데 내 기도가 올라갔더니 내려올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레는 벼락치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합니다. 여기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움직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보좌 앞에 금단의 불을 담아 땅으로 쏟을 때에 내려오는데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팔자를 바꿔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크게 따라하십시오. 성령과 불로, 크게 하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불을 우리가 주신다는데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불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심장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온몸이 그냥 불덩어리 같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체험을 할 때 저는 그때 성령이 임하신 줄 몰랐습니다. 훗날에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이 불이 내게 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은 성령과 불,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닌 오늘 자리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불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달아나 버립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사단의 영들이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 빛이세요. 오늘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걸 볼 때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안 된다고 말할 때 된다고 생각하세요. 막혔다고 생각할 때 열렸다고 생각하세요. 죽었다고 생각할 때 살아났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자리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성령님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네 번째가 뱀고치는 은사가 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나는 병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거기 하세요.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따라서 내게는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환난도 지나갔습니다. 거기 하세요. 막혔던 것들이 열려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뭘 하러 오셨다 그래? 불 던지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이 답답하리요?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우리 주님의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불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 던지러 왔습니다.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의 것이 태워져 버려요. 내 육의 것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불 받아버리면 불로 태워질 때 내 육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상 끝이 보이던 사람이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소리를 듣기 좋아하던 사람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듭나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최소한 이 산속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간절한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나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늘 가까이 두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친히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다가도 시험을 피해가 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피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무시로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 가정에 7시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미리미리 하나님 막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게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리는데 언제 풀어질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묶여 있습니다. 창고로 채워졌다 있습니다. 쇠고랑으로 채워놨습니다. 아무도 끌 수가 없습니다. 간수가 아니면
이 세월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온몸이 착고에 매인 상태에서 감옥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뭡니까? 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따라오십시오. 감옥 문이 다 열리며 거기에서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묶여있는 것들이 내게 채워져 있는 이 세월안 같은 문제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찬송하는 사람의 기도 풀어줍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수천 년이 흘러가도 늘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 인생이 바꿔져.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너 힘으로 하지 말고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기도하면 해결된다.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양관에서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가게가 안 팔려가지고 그렇게 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 오셨는데 꼭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놓은 금액이 자신이 내놓은 금액보다도 지난주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놀라운 일은 이 가게가 꼭 필요하니까 배로 주겠다고. 그래서 돈을 배로 받고 여러분 배가 아니고 배로 받고 팔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줄로 채워버려. 그렇게 전전긍긍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자기가 갑주를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다고 더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시한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셔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돕고 계십니다. 누구를 돕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성경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겠습니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리고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자녀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난은 끝이 나고 우리 한국교회의 고난은 끝이 나고 내 가정의 이 시간 고난이 끝이 나는 주여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믿음으로 기도해. 그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몸이 아픈데 먼저 세상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뛰지 말고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약을 먹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병이 치료될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료하여 주시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는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이 더러운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키십니까? 목사가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따르세요. 주께서 그를 거기 하세요.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병든 여러분 환경, 병든 여러분 마음, 오늘 병든 내 육신의 모든 병을 이 시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